안녕하십니까, 잭볼입니다. 인사 한번 해야지. 아이, 그런 거 시키지 마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슨 촬영입니까? 자기가 엄청 좋아할 만한 촬영 내가 갖고 왔지. 차를 많이 봐가지고 별 감흥 없니 이제? 아니라고 말 못하겠어. 근데 오늘 볼 이 차들의 조합 대박이다. 내가 보면은 진짜 난리 난다. 일단은 빨리 끌지 말고 한 발 내 구경시켜줄게. 알았어. 빨리빨리 쫓아와. 나 아주 오늘 난리 나니까. 요 차들이야. 자기야 어때? 어? 자기는 어때? 나 심장이 뛰지 지금. 어? 나도 간질간질하다. 여러분 항상 저랑 와이프랑 같이 찾아 헤매던 그 조합 데일리카, 이걸로 일단 출퇴근을 해야지. 요 차 주말에 뚜껑 열고 어디 가야 돼? 팔짱빼. 그렇지. 이 차주분이 카니발까지 한 대 더 갖고 있어. 딱 우리가 원하는 환상의 조합이잖아. 어. 그리고 가장 요즘에 핫한 차잖아. 아, 포르쉐 네? 카이엔 쿠페. 일반 카이엔이 아니야 이것도. 아, 이게 뒤가 아저씨 차처럼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쫙 완만하게. 우리 그때 봤던 X6의 라이벌이라고 보면 돼요. 이 차가 1억 1천만 원이에요. 1억 1천이면 X6보다 비싸잖아. 그럼 이거 사야 돼? X6 사야 돼. 카이엔. 그렇지. 이 녀석은 옵션이 들어가면 1억 4천 5천까지 올라가. 그리고 이 Z4 같은 경우도 가성비가 장난 아닌 차거든. 얘는 얼마야? 거의 할인받으면 6천? 이거 두 대를 해야 박스터 한 대가 되는 거야. 그럼 이게 훨씬 낫지. 그치, 이 조합 두 대 합쳐서 2억이 넘지 않는 조합. 근데 2억이 있냐? 아니 꿈만 꿀 수 있잖아. 아직 꿈은 꿀 수가 있지. 어. 이따가 이 차주분을 또 모셔보고 보험료, 기름값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. 어. 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걸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포르쉐 디자인이 진짜 다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이거 내가 실물로 가까이서 본 게 또 오랜만이잖아. 이게 또 사람들 뭐 개구리 같다 뭐하다 하는데 정말 이쁘긴 하다. 이 가까이서 봤을 때 이 웅장함 있지? 자기 봤을 때 어떤 느낌인 것 같아 딱 보면은? 어? 그냥 포르쉐만의 느낌. 다른 거 X6나 벤츠 보면은 그냥 이런데 얘는 이래. 특히 여자들이 죽는 차야 이게. 왜 그러지? X6는 되게 남성미 있고 강한 느낌이잖아. 근데 이 녀석은 우아한 느낌에다가 이 마크가 주는 요게 제일 세. 브랜드 이미지. 포르쉐 카이엔 탈 때 주위 친구들이 차 못 타? 이러면 뭐라 그럴 거야? 그건 다 알지. 그냥 포르쉐 하면 되잖아. X6 타면 다 설명해 줘야 되지. BMW X6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가 깎인 SUV라 되게 이뻐. 한번 볼래? 이렇게 해야 돼. 근데 얘는 그냥 포르쉐 하면 어머 너 성공했니? 이렇게 되는 거야. 이 차주분 같은 경우 요즘에 이 불 4개 들어가는 요거 요런 옵션 그런 거 넣고, 일반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도 많이 들어가. 이 옆라인, 뒷라인 이런 데는 X6랑 좀 비슷하지 않아? 그리고 나는 다른 영상에서 봤을 때 뭐 XM3를 닮았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건 실물로 안 봐서 그래. 그래서 실제로 되게 이쁘지 뒷모습도. 내가 이렇게 극찬만 하면 또 뭐라 할 텐데 까기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깔 게 없네. 그 휠도 22인치라서 이 크기 봐봐요. 크기가 어마어마하잖아. 이것도 옵션이 다 들어간 일이야. 자, 요게 요즘에 대세 라인이잖아. 차가 이 골반 라인이 있고 없고가 이 뒷모습의 포스를 좌지우지하거든. 그리고 X6 때도 이 꺾여지는 이 라인이 이뻤는데 얘는 정말 더 여자들이 좋아하게 만들었어. 손 들었어 지금? 나하고? 제가 지난주에 BMW 매장 갔다 왔는데 그치. 그때 내가 X5였나? X6. X6였나 그게? 거기에 완전 미쳤는데 얜 더 심하지? 또? 또? 정신이 나가가지고 더 이상 이게 대화가 안 될 것 같아. 안 될 것 같아 진짜. 특히 앞모습은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나 911이든 뭐든 다 솔직히 다 비슷해. 생겼잖아. 근데 요즘엔 포르쉐가 뒷모습이 죽어요. 아, 이 일자 라인하고 파나메라랑 좀 비슷하게 만든 요런 느낌. 이게 카메라에 안 당기는 게 조금 아쉬워. 그리고 여기에 자그마하게 리어 스포일러까지 좀 살짝 달려있고 그러니까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거야. 이 모양 자체가. 그 다음에 트렁크를 보시면은 자 쿠페라서 그런지 이 높이는 낮잖아. 이게 좀 단점이야.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우리 패밀리카로는. 왜냐면은 짐을 많이 못 실으니까. 이거 살 수 있지만 안 사는 걸로 하자. 컨셉을 좀 그렇게 바꿔. 그래. 그 서스펜션 옵션이 들어간 거로 여기 버튼이 있잖아. 차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어. 자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고 있어. 실어야 돼. 근데 쫙 내려서 이런 식으로 차가 계속 내려가지. 마트용 차로 어때? 너무 좋지. 꿈만 꿔. 어때? 역시 화이트에 레드 시트지. 외장 화이트, 실내 레드. 우리가 그 포르쉐 사이트에서 맨날 만들던. 만들던 이거 빨간색을 할까? 이거 노란색을 할까? 다 침대 엎드려서 만들던. 그거를 내가 진짜 여기서 보다니. 가죽 옵션만 거의 500만 원이 넘어가. 가죽은 요 필수 옵션이고 이 레드가 실물로 보니까 이 검은색하고 좋아 있잖아. 그리고 이런 하이그로시하고 좋아. 이런 게 너무 이쁘다. 따로 실내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니? 이게 바로 포르쉐야.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포르쉐. 처음 만져봐. 처음 만져봐. 막 만져봐. 이렇게 핸들이랑 버튼들 있잖아. 이게 뭔지 알아? 요거 맞춰볼게. S 플러스. 어머. 이걸로. 스포츠 모드. 그렇지. 모드 변경 이렇게 하는 거야. 운전하면서. 나침반이라고 할 뻔했잖아. 이거 요 버튼 누르면은 요거는 카트라이더의 순간 부스터 같아. 누르면 부앙 하는 거 있지. 머리 뒤로 제껴지면서. 그런 기능도 있고. 요 원 다섯 개가 포르쉐의 또 그 아이덴티티야. 가운데 같은 경우도 햅틱식 터치. 따닥 이렇게 눌렀을 때 느낌이 오게끔. 근데 단점은 너무 이제 터치가 많으니까 좀 불편은 하겠지.
하겠지. 전혀 동의를 안 하네. 불편할 수 있지만 뭐 큰 상관없다. 근데 꿈의 차 또 바뀌었어? X6에서? 최종은 얘야. 근데 이 차를 사면은 진짜 10년은 이 차 타도 상관없을 것 같아. 아니, 자기야, 모든 카푸어들이 그렇게 해. 아, 그래? 나 이 차 타면 10년 탄다고. 나 그럼 카푸어의 피가... 아, 그럼. 여러분 맞죠? 이 차 사면 나 10년 탈게. 아, 진짜 얘는 와이프한테, 진짜 와이프한테 자기야 나 10년 탈게. 아, 얘는 진짜 이거 사자. 뭐 맨날 얘는 진짜야. 그리고 이 썬루프도 되게 광활하게 열려. 생각보다 후페인데도 많이 열리다 보니까 개방감을 많이 주는 거야. 그러니까 뒷자리 사람도 광활하겠지.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. 와, 이 차주가 부럽다. 30대 초반이라는데. 내년에 여러분, 결혼하신다고? 나 어떻게 뭐 했나. 요 뒷좌석이 솔직히 다른 영상 보고 내 머리는 달 줄 알았거든. 근데 안 다네. 단점은 있어. 머리카락이 좀 스쳐. 그래서 마음이 좀 불안한 건 있어. 머리를 잘라. 머리를 내려야 되네. 그래. 머리 올리고는 못하네. 그래. 이 뒷자리 넓이는 솔직히 X6보다 좀 더 큰 느낌? X6는 이거보다 더 답답하거든. 더 많이 깎아놔서 그런가? 그리고 요 위에 썬루프가 여기까지 이어져가지고 답답함을 더 없애줘. 야, 요 뒤에 이렇게 우리 가족처럼 좋을 것 같아? 괜찮을 것 같아? 근데 내가 너무 변덕스러운 게 오픈카 타고 싶다며 또. 오픈카는 또 별로야? 마음이 또 변했어? 아니, 오픈카도 타고 싶고 또 큰 SUV도 타고 싶고.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돼? 그런 건 나는 몰라. 그냥 자기가 물어봐서 말하는 거야. 아, 그래. 이게 BMW에서 나온 건데 대신 단점은 있어. 2인승이야. 근데 저게 있다면 이거 뭐 상관 있겠지? 없지. 없지. 왜냐면 저 가족차가 있잖아. 아, 그리고 카니발도 있다며. 자, 그러면 이거 2인승 타도 되잖아. 아이고. 일단은 요 Z4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형으로 새로 나온 거거든. 그럼 이번 연도에 차 두 대를 하신 거? 올 신형으로다가. 그리고 카이엔 쿠페는 1년 반 기다리셨대. 나 기다리는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우리 아들 어린이집 가면 그거나 기다려. 일단은 요 컴팩트한 2인승 스포츠카 Z4 20i. Z4에서 가장 싼 모델인데 거기서 할인까지 받으니까 6천에 샀대. 역시 BMW 하면 뭐다? 할인. 그렇지, 할인. 할인 안 받고 사면 뭐다? 호구. 그렇지, 왜 또 호흡이 잘 맞지? 아, 자기야 빨리 열어봐. 근데 나 아까 카이엔 쿠페 보니까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. 저거 타고 팔탁 때가도 될 것 같아. 왜냐면 파이팅. 이 화노라마 선루프가 파이팅. 이 두 차의 조합 어떻습니까? 솔직히 우리 덜렁이들과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조합 아니야, 이 정도면? 이 차가 뭐 다른 뭘 닮았네, 뭘 닮았네 하고 저는 이거를 실물 보기 전에는 마칸하고 다를 바가 있겠어? 라고 생각을 했어. 그리고 X6랑은 다른 매력을 갖고 있어요. X6는 진짜 보면 멋있다, 와 멋있다. 카이엔 쿠페는 와 이쁘다. 벤츠의 이 쿠페 이런 거 보면 뭔지 알아? 이 쿠페 보면 또 어떤 게 생각나게? 몰라. GLE 쿠페. 장도연이 생각나. 2인승 차다 보니까 뚜껑 열리는 스피드도 되게 빠르네. 둘 다 타긴 좀 그러니까 이거 타볼래? 아니면 카이엔 쿠페 타볼래? 카이엔! 왜? 난 제가 좋아. 여러분 오늘은 카이엔 쿠페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처음 타보는 거라서. 근데 얘의 단점은 뭐 요런데 핸드폰 충전기가 있고 이런 게 다 좋은데 여기 뭐가 없어. 커피 어디다 놔야 돼? 여기 딱 예쁘게 놓으셨네. 이거는 가지고. 일부러 단 거고 실제로 요 안에다 놔야 돼. 요 뒤에 건 어떻게 뺏어 먹어? 먹지 마. 안 먹어도 되는 거야?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불편하지. 그러니까 요런 것 때문에 내가 또 이걸 못 삽니다. 실내 디자인은 솔직히 좀 구형틱하다. 요즘 나오는 디자인들에 비해서 요런데 느낌이라든지 되게 심플하다기보다 솔직히 이쁘진 않아. 얘는 근데 어때? 뚜껑 열고 다른 데 보면서 가는 차니까. 근데 안에 시트 색상은 베이지로 되게 잘 선택한 것 같아. 맞아. 근데 안에 디자인이 좀 별로. 내려보면. 이거 뚜껑을 저는 열면은 여기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. 그런데 나오지 않아. 역시 소프트탑의 장점이지 이게. 와, 저번에 우리 딜러님이 남자는 하드탑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결국 BMW에서 근데 소프트탑이 나왔네. 나한테 막 하드탑이라고 막 그렇게 강조했으면서. 하지만 이거를 타고 골프 치러 못 가겠다. 조수석에 골프백을 세우고 가야 될 것 같아. 그게 간지 아니야? 그게 간지야? 비와도 맞고 가고? 근데 나보다 더 미쳤잖아. 그래도 정말 뚜껑을 열었는데도 트렁크가 넓다. 이건 실용성이 되게 좋은 거야. 그리고 수동입니다. 오케이, 이렇게. 자기야, 이 차를 타려면은 이거랑 Z4랑 아까 뭐 카니발 같이 다 유지하려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까? 진짜 너무 궁금해. 구독자분들도 궁금할 거야. 사장님, 나이가 30대 초반이잖아요. 그러면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? 조그만 사업체를 하고 있어요. 아, 사업? 네. 한 달에 어느 정도 버는 거예요? 전에 한 억 정도 버는 거예요. 앞에 숫자를 얘기하지 않는 거로 봐서는 이거는 보통 억이 아니야. 그래? 알지? 1억, 2억이 아니야. 그 이상일 거야. 그치? 달에 없다니. 우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지? 근데 이렇게 구경 다니는 것만으로도 좋은 차 다 타고 좋지 않아? 마치 내 차 같고? 맞아. 그치? 그런 거에 좀 만족을 느껴. 그러고 있어. 카이엔 쿠페에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? 총 가격이? 등록세 포함해서 한 1억 5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. 차 가격 1억 1천만 원이잖아요. 거기다가 옵션을 거의 한 3천 넣으신 거네요? 등록세 한 1,200 정도 해가지고 1억 5천 정도 된 것 같아요. 시등록세가 엄청나구나. 네. 1억 5천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샀어요? 할부로 구입했고요. 예. 5천만 원 이제 현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1억은 할부. 거의 30% 넣으신 거네요? 한 30% 정도 넣은 것 같아요.
몇 개월 알고요? 60개월. 아 역시 제폴 TV는 60개월이지. 그 이하의 개월은 인정하지 않는다. 월 얼마씩 나가죠? 타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183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. 한 달에 또 주유비?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. 보험료는요? 14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140이면은 월에 한 12만 원 꼴? 자 그럼 한 달에 이 차에만 쓰는 돈이 한 220만 원 되겠네요? 5년 동안. 그러면 저 BMW G4는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? 저는 할인 받아가지고 6천 초반에 샀어요. 네. 역시 BMW 할인이죠. 네. 저건 어떤 방식으로 샀어요? 저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샀어요. 한 3천만 원 정도 현금 내고. 아 3천 내고? 초반에서 예.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 할부. 4천 할부 돌리시고. 그럼 월 얼마 나가요? 월 73만 원이요. 73? 또 보통 차는 아니구나. 우리가 너무 얕봤구나. 나 얕보지 않았어. 안 얕봤어? 어. 보험료는요? 누나 보험이라서 예. 1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150 정도에? 아, 이 차보다 더 비싸네요. 네. 역시 오픈카라서. 저거는 기름값 얼마나 나요? 저거는 한 15만원, 20만원 정도? 고급유 안 넣죠? 고급유. 아, 고급유예요? 차에만 한 달에 지금 쓰는 돈이 얼마야? 그러면은 거의 300이 넘네요. 저희 채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푸어들이 나와주셔야 되는데. 저도 3년 전 카푸어. 아, 3년 전 카푸어? 3년 전 카푸어가 이렇게 성공하신 거예요? 아, 이런 거예요? 좋은 스토리다. 우리 채널 컨셉을 바꿔야 돼. 저번에 카푸어 컨셉에서 얼마나 많이 욕먹었어. 여러분, 어쨌든 BMW G4와 카이엔 쿠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에만 월 300 이상은 쏟으셔야 됩니다. 카이엔 쿠페를 타봤는데 차 좀 세팅을 이렇게 놨다고 해서 좀 살짝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. 요걸로 이제 다 모두 조절하는 거야. 이렇게 하면 스포츠. 어우, 배기 소리 봐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스포츠 플러스. 어때? 소리 어때? 그래서 운전하면서 딴 데를 보지 않아도 얘로만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차님 연비는 한 몇 정도 나와요? 시내 주행할 때 한 5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. 5km? 네, 고속 주행할 때는 한 7km, 8km. 아, 연비는 포기해야 되는구나. 네. 자, 이게 부스터야. 부스터. 어, 뭐야? 우와, 장난 아니지. 부스터. 오호. 얘는 정말 스포츠카의 그런 느낌이 딱 나. X6는 되게 잘 나간다, 오 차가 재밌다라는 느낌이라면 얘는 오 스포츠카인가? 어. 이런 느낌이야. 그러니까 아예 성격이 달라. 이 카이엔하고 카이엔 쿠페가 기본 이제 차 가격이 1,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카이엔 쿠페가 기본으로 들어간 옵션이 또 되게 많아요. 따로 카이엔에서 그걸 추가로 돈 주고 넣어야 하고 뭐 보스 오디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이런 옵션도 들어가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온 스포츠 크로노 요것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막상 카이엔이랑 카이엔 쿠페랑 서로 옵션을 놓다 보면 가격이 똑같아져. 그러니까 카이엔 쿠페가 인기 많은 거지. 뭐 못 하셨다 그랬죠? 3년 전에? 4년 된 아우디. 4년 된 아우디. 네. 그거 한 대 있다 갑자기 그렇지. 뿅뿅 이렇게.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내가 한 우물만 파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. 그리고 기회가 생겨. 맞아. 항상 남자는 기회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. 그 기회를 잘 잡고 물 들어올 때 노우 저으면은 한 번에 확 벌 수 있거든. 우리는 물이 안 들어온 거야 지금. 물아 언제 오니? 여러분 저희 채널에는 카푸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이렇게 성공한 분들도 많습니다. 뭐 이런 영상을 보고 우리 또 다른 덜렁이 분들이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. 자 오늘 제가 환상의 조합으로 차를 한번 타봤는데 정말 부럽긴 하네요. 저도 출퇴근은 카이엔으로 하고 주말에는 제트4를 타고 딱 팔당댐을 놀러가고 가족이 함께 갈 일이 있으면 카니발을 끌고 감탄만 나오는 조합입니다. 맞아. 여러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서 어떤 조합을 원하는지. 또 카이엔 쿠페는 제가 오늘 처음 타봤는데 너무 좋네요. 그리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아까 나가는 그 성능. 저희 채널에는 카푸어만 있는 게 아니다.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많다. 여러분들도 보고 잘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폴이었습니다.